이것이 귀한 소린 것은 우리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게야. 얼마나 명문장이든지 이게 1100 몇십 년 그 무렵의 일인데 서기. 그러는데 그때 이후로 이 문장이 이렇게 나온 이후로 얼마나 많은 신 목객들이 이 저기 봐 소동파행이 적벽보를 갖다가 많이 저기 봐 소재로 예술로 승화시켰는지 아시죠? 노래로 불렀지, 시로 그렸지, 그림으로 그렸지, 자기네 글에 인용했지,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이건 일종의 교과서예요, 교과서. 그리고 아주 세계 저기 뭐야 세기의 절 문장이죠. 절창이라고도 볼 수 있고, 하여튼 명문장이니까. 그래서 유학하는 그런 선배들은 적벽보 안 읽어본 사람이 없을 것이네요. 이제 우리들 오직 하면 고등학교 저기 뭐야 교과서에도 소개가 좀 되었지 싶어요. 내가 그러면 다는 아니지만은 내가 봤던 기억이 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참 명문이에요. 명문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단가가 원래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막 소도 소리, 뭐 경기 소리, 뭐 어쩔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소리나 뭐 이런 데서 이걸 인용을 했고 뭐 시조에서도 인용을 하고 그냥 뭐 안 나온 데가 없지. 이 적벽부는 그 적벽부예요. 서도에도 적벽부가 있어요. 서도 소리에도 적벽부가 있잖아요. 서도 잡가에 있죠, 적벽부가. 왜 원체 유명하죠. 그것도 어렵고. 근데 이 단가는 나중에 만들어진 단가예요. 감히 만들어서 부를 생각을 못했지요. 원체 유명하고 그래서 함부로 저기 막 손댈 그런 것도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소리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게 됐어요. 저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백발가에서 보면은 백발이면 네 번째 박에서 시작하죠. 그런 식으로 적벽보도 네 번째 박에서 시작을 합니다. 임술지 시작. 임술지 춘 7월 김마항으 임술지 춘 7월 김마항으 임술지 춘 7월 김마항으 적벽강 배를 띄워 임기 소지 넌 일적어 배를 띄웠으니까 배는 물결에 출렁출렁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 으태어로 표시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배를 띄워 논일적어 배 위에서 놀면 울렁거리잖아. 논일적어 청풍은 시작 청풍은 설레하고 나름 신경 써서 만든 노래예요. 논일적에 배회에서 논일적에는 울렁거렸지만 청풍은 조용한 바람이잖아요. 맑고 그러니까 잔잔하게 느껴오잖아요. 저 쭉 빼니까 파음도 없고 이렇게 출렁이지도 않고 청풍은 설레하고 시작 청풍은 설레하고 그렇죠. 남녀 한 번만 하시죠. 남녀. 남녀창? 아니야. 안 돼? 이게 싹 이게 잡히지가 않는 모양이야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남녀창으로 한 번만 나눠서 한번 해봐. 요래 시작 임술지 남자부터 시작 임술지 주칠월 김항우 적벽강
다시 시작. 임솔씨. 적벽강부터 시작. 적벽강 배를 띄워 헤이. 임기소지 논일적을 정풍문 설해하고 좋아. 숲하는 누릉이라 술을 들어 객을 주며 정풍경을 읊조리고 여조치장 노래 헐제. 아, 이 정도 하니까 이제 들어오시는구만. 아, 그럼 이쪽 임솔지 시작. 임솔지 수치로 희망해 적벽강 배를 띄워 헤이. 시작. 임기소지 논일적어 정풍문 설해오고 수파르건 부릉이라 술을 들어 개걸 주며 정풍문을 읊조리고 요조치장 노래 헐제. 예, 집에서 연습해 오면 잘하실 잘해요. 것 같네요. 잘해요. 아유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은